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왼발의 청춘 현철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위치한 태기산에 왔습니다. 출발지인 양구두미제는 해발 980m입니다. 양구두미제 무이심터에 주차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출입통제 바리케이트 쪽으로 이동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풍력발전기도 보이고요. 네, 현재 위치 양구두미제고요. 네, 태기산 전망대까지 총 한 왕복 10km, 소요시간은 한 3, 4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출발한 지 한 20분 정도 됐고요. 가벼운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경사도 한 5에서 6 정도 되는 가벼운 오르막을 오르고 있어요. 네, 눈썰매 타시는 분들도 있네요. 저도 좀 이따 눈썰매를 탈 겁니다. 이게 무슨 나물까요? 너무 이쁘네. 계속해서 임도길 양쪽으로 거대한 풍차가 보입니다. 풍력발전기예요. 네, 해발 980m 양두구미제에서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임도길을 걷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임도길이고요. 좀 전에 오는 길에 눈이 좀 많이 내려서 온통 눈꽃 세상이네요. 겨울철 최단 코스 시리즈 제3탄 태기산 가는 길입니다. 하늘과 맞닿은 길, 태기산 가는 길입니다. 멋지네요. 출발한 지 한 30분 지나니까 임도길 만만한 오르막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태기산은 겨울왕국이네요. 풍력발전기가 멋지네요. 네, 풍력발전기 미니어처가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옆길에요. 왼쪽에 침엽수림, 그리고 오른쪽에 나무 위에 상고대님이 오셨습니다. 이 태기산이 명칭이 태기산인 유래가 지난해 지난해 태기왕이 이곳에 산성을 쌓고 신라와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기산이라고 한대요. 예, 겨울철 상고대 트레킹 태기산 가는 길입니다. 눈발이 조금 날리네요. 상고대 무게 때문에 나무들이 아래로 축축 처졌습니다. 침엽수림이 장관이네요. 오. 하늘 아래 첫 학교 태기분교. 네,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태기산 국가 생태 탐방로네요. 출발한 지 한 4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눈꽃이 예쁘게 폈네요. 얼음도 얼었고요. 하늘 아래 첫 학교 태기분교에는 현대판 상록수 이명순 선생의 눈물겨운 노력과 아픔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우와. 태기분교에 잠깐 들려서 사진 찍기 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눈이 계속 좀씩 더 오네요.
상고대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 모든 것이 다 얼어붙었네요. 아, 풍차 미니어처도 전봇대도 전기줄도 온통 눈꽃 세상입니다. 천천히 다시 왔던 길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기 분교에서 원점인 양구둥이제로 원점 회귀하였습니다. 정상 정만대까지 가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도 태기산 가는 길을 걸으면서 즐겁고 편안한 쉼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 Season to be jol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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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on't we know our ugly sweaters fall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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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예, 한우도 먹고 육회 비빔밥도 먹을 겁니다. 슈. 와우. 맛있겠다. 마블링 좋네요. 오. 오. 육회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오, 맛있게 비벼 먹어야겠네요. 많이? 조금. 조금? 어. 와사비. 아. 아.